안녕하세요. 소개받은 대로 저는 의정부 교구장 이기현 베드로 주교입니다. 주교회에서는 민족화위원장을 한 9년 동안 하고 금년부터는 또 주교회 특별위원장으로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. 먼저 오늘 동북아 평화연구소가 마련한 한반도 인권과 평화라는 주제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열리게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. 세미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동북아 평화연구소 여러분들과 또 발표를 맡으신 분들 그리고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또 이번에 후원을 해 주신 우리 고양시 우리 부시장님 오셨는데 네,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온라인으로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실 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. 이번 세미나 발표 주제는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논쟁과 논의와 쟁점과 가톨릭 사회 교리로 보는 북한 인권이기에 아마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 역시 귀담아 듣고 싶어지는 내용들입니다. 특히 최근에 국제사회, 특히 미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한국 시간으로 이번 토요일, 내일, 모레죠? 새벽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시점에서 또 열심한 가톨릭 신자이며 또 우리 교회 사회 교류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두 분 대통령이 나누게 될 또 주제 중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북한 인권 문제도 두 분 사이에서 좋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함께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 드려야겠습니다. 저는 미국의 인권단체와 정계뿐 아니라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전단살포와 관련된 북한 탈북자 인권 문제로 찬반 의견이 심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. 오늘 토론자로 참석 하시는데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 전수미 변호사의 칼럼을 읽고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. 전단살포가 과연 북한 주민들에게는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 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전단에 실린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북한과 인접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교구의 교구장이기에 전단살포와 같은 일이 있은 후 사람들이 혹시 그 일로 무슨 일이 생길까 많이 불안해한다는 이야기를 전부터 자주 들어왔습니다. 아무튼 오늘 이 세미나가 며칠 후 맞게 될 성령강림 대축일의 주인공이신 성령께서 함께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 좋은 결실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